이제 태극마크를 내려놓는 날이다. 경기장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마음이 센치해졌다.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하늘도 슬퍼한 날, 명경이었다. 이제 경기를 하고, 그 경기를 하기 전에도 이제 뭐 태극기가 그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, 야, 이거 뭐지? 온다. 그때부터, 야, 이거 마지막인데. 그날 저녁에 새벽 2시인가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또 시합을 했었어야 되는데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혼자 이제 방에서 계속 이제 울면서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도쿄를 이렇게 이후에 또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추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